뭐야 여기 공사장인가? 여기 망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오 총이 있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어떤 무기를 챙겨 가실 건가요? 지금 내 모습이 좀비인데. 아,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이상적인 걸 고르는 걸 할 건데요.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이건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이해했는데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물건들을 고르라는 거야? 아, 아니요. 저희가 저기 노트북 화면을 준비해놨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태니님께서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태니입니다. 오늘, 야 지금 진짜 이거 어제 온도가 29도, 30도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밖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정말 오늘 마음도 따뜻하고 오늘 외적으로 너무 따뜻하네요. 사실 저격수 훈련을 할 때 지형지물, 자연환경과 흡사하게 은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리슈트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오늘 좀비 사태 발생 시 태니가 선택을 어떤 물건을 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오 이거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선택할 물건 무기편 16강 첫 번째입니다. 크리켓 배트 품질 보증 조선나 생각할 필요는 없지. 낫을 선택했습니다. 써야 돼. 자, 두 번째 훅궁 활 12발밖에 없음. 쇠파이프 왜냐? 여기밖에 없으니까 맞다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 호미 너무 안 가냐? 호미를 어떻게 좀비를 전환할 거예요? 벌목 도끼 갑니다. 아 적벽돔 진압봉 가겠습니다. 소화기 해머 좀비가 눈은 다 있잖아. 소화기 가겠습니다. 어우야 이제 봐. 여섯 번째 튼튼한 장구산이야 가게가 있어. 오 사심이 크다. 튼튼한 장구산으로 가겠습니다. 사심이 너무 짧아. 등산용지 아이 진짜 3단봉 화염병 그리고 바비큐용 새꼬치. 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와 진짜 화염병으로 갑니다. 나 아홉 번째 야구배트 월목도 아 이거 좀 살벌하네. 여러분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 거 아니야? 월목도 야 파이프렌치 골프채 파이프렌치 뭔가 당길 거예요. 이거 뭐야? 응? 전기톱 공기총. 아 오늘 복장으로 봤을 때 공총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전기톱 총알이 다 떨어지면 골치 아파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상황인 거야 이거? 당연히 목도지. 목도 삽 죽창 야 바로 죽창입니다. 생긴 자체가 일단은 찌르게 생겼잖아. 우리 이거 옛날에 그 풍풍수로 할 때 찌르고 죽창 그겁니다. 14번째 죽도 야전사 하니까 우리 또 후배가 생각나네요. 일단은 죽도로 갑니다. 죽도 진해 어디 가서 죽도가 있나 보는데 장돌이 바로 아 장돌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장돌이 귀엽다 이거. 이 장돌이 콩콩콩 장돌이 옵니다. 가벼운 대성이 있습니다. 16번째 이 뭐야? 새총 50알 곡괭이. 아 근데 새총이 구수 있어야 이건 거의 무기가 될 수 있겠네. 새총 갑니다. 16강 자 3단봉 품질 보증 조선 낫을 갑니다. 낫은 한 방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기 대 벌목도 일단 좀비가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입고 빠르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자 세 번째 16강 세 번째
죽도와 목도. 목도 갑니다. 자, 16강 네 번째. 진압봉 파이브랜치. 반은 파이브랜치죠. 이거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번 끝나네, 내가 봤을 때. 자, 16강 다섯 번째. 화염병? 아, 화염병이 특징이 있네. 화염병도 불타면은 좀비들이 그냥 다 가다가 죽더라고. 근데 주창 찌르면은 찌르도 사잖아. 그래서 한번 떨어져도 사는데, 화염병. 16강 여섯 번째. 장돌이 쇠파이브. 쇠파이브! 쇠파이브 간격합니다. 16강 일곱 번째. 벌목 뽑기. 세총 50알. 세총 50알. 네. 먼 거리에서도 요것들은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까요? 저기 숫자. 16강 여덟 번째 마지막. 전기톱 120분 사용하는 배터리 충전. 이거 뭐야? 120분만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아, 그래도 좋지. 자, 전기톱으로 갑니다. 8강 첫 번째. 파이브렌치. 네. 전기톱. 재충전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자, 8강 두 번째. 벌목 5. 목도. 일단 생각해도 벌목 상황이 끝낼 수 있습니다. 8강 세 번째. 세총 50알 세파이브. 세총 50알. 굳이 좀비하고 가까이 대면하고 싶지만 최대한 먼 거리에서 만나고 싶어.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8강 네 번째 마지막. 화염병 다섯 발. 품질 보정 좋습니다. 당연히 화염병이 가깝게 대면이 된다니까 무서워. 자, 대망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강 첫 번째. 벌목도와 세총. 세총 뭐. 아, 세총 좋아요. 5. 화염병 다섯 병. 그 다음에 전기토 2시간. 정기톱 갑니다. 왜냐면 화염병 다섯 번은 좀비가 한 번에 다섯 명을 끝나잖아. 정기톱 무시하고. 자, 결승전.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세알 세총 50발 세구슬 정기톱 120발. 세총은 먼 거리에서 할 수 있고 정기톱 붙어야 돼. 정기톱! 정기톱 갑니다. 뭐야?